블레시 더 코트는 끔찍한 저주로 타락한 식인종들의 군대다. 무너진 문명의 폐허 속에서 도사리는 이 끔찍한 잔재들은 이전 영광의 망상에 사로잡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없으며 이 혐오스러운 망상은 썩어가는 시체를 놓고 싸우는 식인귀들을 하나의 군대로 엮는다. 자신들의 망상 속에서 플래시 더 코트의 출정은 영광스러운 깃발 아래를 행진하는 화려한 기사와 위대한 군주의 명령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행군이지만 그 실체는 채울 수 없는 굶주림에 따라 움직이는 흉측하고 창백한 괴물이자 파괴적인 야만인의 무리이다. 플래시 더 코트의 기원은 처참한 비극으로 카오스의 침공이 개시되고 수많은 왕국이 폐허로 변할 때 절망에 빠진 필멸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식인 풍습이 생겨난 것 또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으며 처음에는 갓 죽은 사람을 다음에는 약한 사람을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이 진정한 모단트로 변이하게 된 시점은 우슈란의 뱀파이어 무리가 이들을 발견하고 난 다음이다. 그들의 새로운 아포란트 주인님들의 피를 나눠 마심으로써 광기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비틀린 육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새로운 종복 중 가장 열정적인 이들은 피의 입맞춤을 받고 아포란트가 되어 다시금 광기를 전파하기 위한 여정에 나섰다. 본질적으로 플래시 더 코트는 하나의 아포란트에 의해 통치된다. 그 아래에는 비틀린 왕국의 농노인 고울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들 중 피를 나눠 마시고 변이된 존재들이 기사로서 봉사한다. 고울들의 정신세계는 망상으로 심각하게 비틀려 있고 온전하게 죽은 존재가 아닌 삶과 죽음 그 사이의 존재이기에 대강령술사 나가시에 대해서도 다양한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일부는 그를 자비로운 아버지, 신으로서 섬기고 다른 이들은 그를 악랄한 폭군으로 여겨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신이 직접 의지를 행사할 때는 직접적으로 거스를 수 없다. 게임 내에서는 설정에 맞게 잘 나뉘어 있는 역할군이 특징으로 우수한 지휘관인 왕족, 뛰어난 딜러인 귀족, 엄청난 가성비의 농노가 망상을 통해 하나의 군대로 엮여 강력한 시너지를 보여준다. 현재 기준으로는 게임 내에서 가장 병력 소환에 능한 팩션으로 모든 왕족들이 충성스러운 병사들을 쉽게 소환해낼 수 있으며 데스 특유의 부활 능력 또한 건재 소모전에 매우 뛰어나다.